저희 논문의 제목은 유성 김중건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 운동과 민족 목회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김중건 목사님 1925년 지도에서 출생하셨는데 같은 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정치계를 앞장서서 이끄셨던 후강 김대중 우리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웃에 있는 하이도에서 출생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2009년에 같은 해에 나란히 이렇게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참으로 정치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참 큰 거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크게 변화시킨 곳이어서 뜻깊습니다. 먼저 서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유성 김중건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이란 선교사님들의 헌신 속에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짧은 역사 속에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 중심으로 보더라도 귀하신 여러 지도자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민족 복음화 운동을 선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성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상복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중건 목사님을 한 교회나 어느 지역의 목회자, 물론 그 사역이 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목회하신 민족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을 한번 전개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다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김중원 목사님 우리에게 끼치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헌신하신 이 발자취와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우리가 잘 이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이 운동은 단순히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음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 복음화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비전 속에서 실천된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서원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복음화에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이 김중건 목사님 뿐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사에 많은 분들이 헌신한 것을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민족 복음화 운동이 아까 CCC 우리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971년 그 새해가 밝아오는 아침에 이 민족을 향하여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정식 선언하시고 전개하신 민족 복음화 운동이 역사적인 본격적인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문 발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제언은 우리 김중건 목사님의 사상을 중건이즘이라고 하는 그저 저 편의상 그렇게 존함을 여기 넣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좋겠고 아니면은 유성의 사상이라고 해도 좋겠고 유성 김중건 목사님의 목회와 그의 사상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의미 있는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역사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소천하신 지 이제 13년이 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점점 누구나 잊혀져가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중건이즘을 재현하고 우리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도 이 사상이 널리 확산되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성경적인 토대라든가 우리 김중건 목사님께서 생애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셨던 여러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하셨고 또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졸문입니다마는 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김중원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사상을 리서치를 해봤습니다마는 민족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유성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 운동과 그분의 사상이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명 하면 개혁이란 말조차 해도 우리가 조금 뭔가 마음에 좀 위축감을 느낀다 할까 어떤 도전 같은 것을 느끼는데 혁명은 더욱 그렇지요. 그러나 분명히 김중건 목사님은 혁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은 다른 혁명이 아니라 예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영적 혁명운동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신한 지자체를 비롯해서 또 여러 언론에서도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저의 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마지막으로 유성이 추구한 민족 복음화 운동이 민족을 구원하여 민족을 변혁하기 위한 영적 혁명 운동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바입니다. 발표자가 여기서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혁명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내포된 위험성 때문인데 CCC를 중심으로 민족 복음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가 국가적으로 혁명의 과도기로서 더욱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유성의 민족 복음화 운동 전략 매뉴얼과 메시지를 살펴보면 어떤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혁명적인 운동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유성이 남긴 메시지 전반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키워드랄까 그 언어가 용어가 혁명입니다. 그런데 유성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사용한 혁명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유성이 추구한 혁명은 세속적인 혁명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혁명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표현이 영적 혁명, 민족 예수 혁명, 세계 선교 혁명 등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유성의 메시지를 집대성한 김중건 문설집 제1권의 제목부터가 민족의 예수 혁명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용기 있는 책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단히 위태로운 책 제목이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유성의 문설집은 영적인 예수 혁명 이론서이자 실천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성 선생님은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혁명, 사회혁명, 경제혁명, 문화혁명, 정신혁명, 의식혁명 등 많은 혁명을 통해서 발전했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